마켓 비하인드는 유안타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의 본부장이시죠. 유동원 본부장 모시고 시장 얘기, 특히 오늘은 좀 뉴욕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단 네. 반도체주가 좀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좀 떨어졌는데 오늘 네. AMD가 뭐 10% 넘게 떨어졌는데 어제도 별로 안 좋았고 어제 네. 시간에서 되게 안 좋았고 네. 이거 MBD, AMD죠. AMD. AMD는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AI 관련해서 지금 이 엔비디아와 AMD가 어떻게 보면 1등, 2등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1등, 2등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아, 네. 그건 그렇죠. 그래서 2등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전체가 빠진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AI 사이클은 확실하게, 또 제가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좀 안 되니까. 왜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장기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네.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알파벳 실적에서 그 클라우드 부문이 35% 전년 대비. 네. 그거 보고 좀, 아, 이게 실체가 좀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그 부분은 좀 놀라운 것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도, 네. 그 레거시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렇죠. 과거.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AI 클라우드가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이 AI 쪽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은 뭐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 클라우드 쪽이 33%나 증가를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그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 AI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서 계속 그 리피트,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생산성이 네. 높아지고 네. 있는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가 지금 시간 외에서 조금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있기는 한데요. 네. 이게 뭐 실적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이제 마진이 좀 축소될 수 있을 가능성, 즉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늘릴 수도 있다. AI 관련해서. 그래서 네. 마진이 줄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메타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오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보시면 리얼리티 랩 쪽 비즈니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네네네네.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 그 44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거지만 그래도 주가 보시면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이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대부분의 내용들, 뭐 지금 뭐 AI 관련된 쪽은 너무나 좋아 보인다. 클라우드 부분이 지금 30%대 중반 뭐 이 정도 성장을 모든 기업들이 지금 대형 기업들이죠. 예, 보이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그니피슨 세븐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이익 증가율을 보고 계시면은 예.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좀 이따가 예. 네. 뭐 지금 이제 PER이나 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빨간 선이 매그니피슨 세븐이고 밑에 예. 있는 게 예. 이제 뭐 전체적인 숫자인데 차이가 제법 나죠. 지금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PER이 지금 매그니피슨 세븐 같은 경우에 30배가 좀 넘고요. 네. 반면에 그 나머지 기업들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19배 정도. 차이가 예. 크네요. 예. 네. 근데 그것을 계산했었을 때 약 1.5배 차입니다. 1.5배 정도.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지금 이제 좀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네. 이익 증가율이 지금 이제 좀 보시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요거는 이제 요 P이고요.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그 다음 장으로 볼까요? 예, 예 넘겨주시면. 네. 저기 보시죠. 빨간 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그 양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네. 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러면 S&P 500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매그니피슨 7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대충 보고 있는 숫자는 지금 이익 증가율이 한 20%대는 매그니피슨 세븐이 보여줄 거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이 아마 이익 증가율이 10%대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네. 약 아까 1.5배 PER의 차이처럼
그 정도 차이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진 차이도. 그래서 이익 증가율의 차이. 이익 증가율 차이도. 네. 예. 근데 마진은 다음 한 번 넘겨주세요. 훨씬 다른 얘기입니다. 보시면 여전히 매그니피슨 7의 마진이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차이가 많이 나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이익 증가율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 50% 차이는 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이익률인데 지금 S&P 500 평균치가 한 20%의 ROE를 창출한다면 이 매그니피슨 7은요 ROE가 40%대 중반입니다. 두 배가 두 배가 넘어요. 넘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매그니피슨 7만 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그니피슨 7이 전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제가 기억하기로 30%대거든요. 네, 네. 그 정도는 비중을 실어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ROE가 두 배가 넘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그니피슨 7 종목들이 주가 관련돼서는 조금 더 관리도 물론 잘할 뿐더러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올라갈 있다는 여지가 거죠.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쭉 봤습니다만 S&P 일단 500 종목들도 그게 꾸준히 좋아지는 게 일단 눈에 띄어서 전체적으로 이 갭이 너무 막 M7만 너무 나가면 이게 사실은 괴리가 커지면 이게 시장에 그게 불안 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M7 쪽은 여전히 괜찮다. 참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이렇게 간단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M7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서학개미분 중에 또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거 같아요. 저렇게 나스닥 예를 들어서 M7이 대표적으로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이 저렇게 계속 가면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지만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실현 소위 말하는 익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좀 있으실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까 나는 언제쯤 들어갈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약간 뭐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좀 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질문은요 제가 5년 전에도 받았고요. 맞아요. 예, 4년 전에도 받았고 3년 전에도 받았고 얼마 전에도 받고 계속 똑같은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꾸 그 안 살 이유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늦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았어요. 이번에 대선 되기 전에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하셨죠. 대선 되기 전에는 불확실성이 크니까 대선 끝나고 들어가자. 예, 그거 실패죠. 그 전략이 잘못됐죠. 지금 대선 전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수익률이 뭐 10% 20%씩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올해 연초에 S&P 500을 얘기하면서 컵 핸들 차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21년 말 2022년 초에 고점 대비해서 빠졌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그 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S&P 500 기준으로는 언제였냐면 올해 1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수가 20% 상승했습니다. 예. S&P 500이. 예. 나스닥은 보시면 저기 차트에 나와 있지만 언제 돌파를 했죠? 보시면은 거의 3월이나 4월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컵 핸들 차트라고 라인을 수평으로 그은 그 부분이 1차 전고점 돌파였고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갔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돌파하고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올해 5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네. 이게 좀 늦었어요. S&P 500보다도.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나스닥이 좀 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야 그 나스닥이 또 7월, 8월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가 참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 그 고점을 돌파하고 15.5% 정도 오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S&P 500은 그걸 돌파하고 나서 지금 20%나 상승했단 말이죠.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PER이 28배예요. 근데 이제 S&P 500이 얼마냐면은 22배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있긴 해요. 그렇죠. 좀 비싸죠. 예. 8배, 그쵸? 28배, 20배니까. 그렇죠. 22배. 그러니까 28배, 22배. 예, 22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올해가 21%고요. 네. 증가율이. 그리고 내년이 18%입니다. 그리고 또 내후년이 14%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을 창출해 준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금리가 좀 많이 높죠. 지금요. 예, 10년 예. 국채 금리가 4.2%. 오늘 4.3%까지 갔더라고요. 예. 예, 요 숫자를 가지고 적정 가치를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 계산해 보면 네, 네.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지금 나스닥의 상대적인 어떤 매력도가 2만 5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얼마냐? 18,500, 뭐 600, 요 정도죠. 그래서 이제 요거 대비해서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10%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금리는 아마도 4.3에서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올해 연말에는 뭐 한 4%대 정도까지 하락. 내려갈 거란 얘기잖아요. 예, 내년 연말까지는 많이 내려가면 한 3.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랬었을 때의 지금 적정 가치는 22,500포인트다. 예, 그래서 2,000포인트나 더 올라간다. 이게 예.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의 분석인 거고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더 좋다. 예. 또 금리의 민감도가 요즘에는 네. 나스닥이 훨씬 덜합니다. 옛날에는 금리에 민감한 게 나스닥이고 나스닥이었는데 기술 쪽이 금리에 되게 예. 민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현금 흐름이 좋고 네. 예. 워낙 부채 비율이 낮아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나스닥이 충분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대선 관련해서 계속 우려가 돼서 나오는 게 얼마 요즘 뭐 요 며칠은 조금 주춤하긴 한데 국채 금리 계속 오르다 보니까 뭐 리플레이션 얘기도 나왔고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뭐 얘기도 좀 사실은 네.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본부장님인 현재 국채 금리 수준 4.23%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 한 10% 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거였고 네. 내년을 봤을 때는 이맘때쯤 봤을 때 3.5% 정도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네. 그때는 20%가 넘는 그런 추가 상승 여력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국채금리를 되게 걱정스럽게 그렇죠. 보시는 분들은 맞아요. 아이씨 이거 국채금리 5% 간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 상승이 아니라 이만큼 더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충분히 하실 법해서 맞아요.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또 본부장님 조금 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죠? GDP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2.8% 나왔고. 또 4, 4분기도 2%대 중반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2%대 중반 이상의 금리, 아 죄송합니다. GDP 성장률. 여기에 인플레이션 2% 이상. 그렇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예. 대략 뭐 4%가 훨씬 넘죠. 훨씬 넘어. 5%는 예. 안 되는데 4%는 예. 넘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서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2.8%에다가 2%만 더해도 4.8%니까 네네네. 지금 4.3%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금리가 이제 추가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참 연초에는 다들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요. 예, 그래서 채권들을 많이 사셨는데 지금 막 두려움이 생기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에는 물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틀란타 연은에 지금 GDP 나오 숫자가 예, 예, 예. 2.8%로 떨어졌었고 바로 숫자가 2.8%가 발표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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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2.9%가 발표가 됐었는데 2.8%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그러게요.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에요.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거는 뭐 진짜 많이 네. 줄어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면 여기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 GDP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뜨거우면요. 그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그게 소비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을 끌어올려주면은 고용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뜨겁지 않거든요. 사실 그 제일 효율적이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효율성 가지고 생산성 가지고 맞아요.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보시면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많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안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예상치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쭉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예금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네. 예금이 이제 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2%대.
3%대 이 정도로 그 늘고 있고요. 뭐 일반적인 여기에서 수준이니까. 금리를 네. 떨어뜨려 주면 네.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5% 정도 네. 이 정도고요. 또 여신 증가율로 넘어가 볼까요? 여신 증가율도 3.8%. 그러니까 여신 증가율이라는 거는 이제 대출이 대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막 10%씩 증가를 하면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는 예, 과열권이라는 예. 얘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한 이 정도 3.8 그리고 예. 뭐 한 5%까지 뭐 예.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러면 큰 걱정이 없을 거고요. 이런 가정 아래에서 그러니까 예대율이라는 게 있는데 예대율도 보시면 한번 숫자 띄워주시면은 네 나옵니다. 과거에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때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아주 옆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거는 과열적으로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막 자극하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고 유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통화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벨로시티가 아마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장기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사이클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장기는 뭐 10년 얘기도 하고 단기는 뭐 1, 2년 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근데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경기 순환 사이클이 대부분 다 뭐 이제는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사이클 얘기를 과연 이제 어떻게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AI를 중심으로 뭔가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90년대 말 그때 이제 인터넷 고 시대 그때 대략 어느 정도의 어떤 주기 사이클 네. 그거를 우리가 좀과 지금의 AI 요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이클이 놀라운 사이클이 사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버블이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계속 우상향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0년대는 이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까는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현상으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 네. 결국은 2007-8년에 큰 위기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사이클이 어떻게 됐냐면 이 인터넷 인프라를 까는 사이클이 10년짜리였어요. 그러니까 1991년부터 시작해서 테이블을 하나 올려주시면 1991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어진 사이클이었냐면 120개월입니다. 10년이네요. 10년이죠. 그게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거 테이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예, 그 지금 예, 네 나옵니다. 예, 예. 네. 지금 91년이 120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중간에 있는 왼쪽 보시면 하늘색인데요. 저게 뭐냐면 그 이후 인터넷 인프라를 깔고 나서 IoT라는 게 들어왔어요. 인터넷 온 띵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소비 시장이 막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이 이제 대중화됐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제 즐기고 향유하고 이용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사이클이 얼마짜리였냐면 128개월. 그건 약 11년 가까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은 21년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거를 지금 AI 사이클이 이제 몇 년이 됐냐? 예. 이제 겨우 5년 됐다. 지금은 AI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AI 인프라만 까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건데 미국 기업들이 결국 AI 소프트웨어도 지금 깔고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인프라 깔고 그다음에 이제 AI 인터넷을 활용하는 고개 나눠졌다면 지금은 그거를 거의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거네요. 같이 가고 짧아지겠죠? 짧아지겠죠. 근데, 20년은 아니겠죠. 근데 네. 그렇다면 높이는 더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게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지 뭐 이걸 자꾸 하고 있으시면은 계속 쫓아가는 모습인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네. 예, 그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본부장님 말씀 듣고 있으면은 이제 서학개미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자꾸 이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설득력 있고 논거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네. 지금 상황에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본부장님 말 잘 들어서 눈 아니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제 들어가서 지금 그 수익을 향유를 하고 있는 건데 불안감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낮추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럼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들어가는데 네. 뭐 타이밍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오늘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대부분 그 얘기를 예, 많이 하죠. 예. 근데 지금 대선이 끝나기 전에 지금 막 수익률이 10%, 20%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기에는 좀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S&P 500으로 계산하면 이건 금리가 지금 4.3이잖아요. 예, 이 금리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금리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연말까지 참 한정적입니다. 네, 네. 금리가 4%대로 떨어져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걸 지금 딱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그건 이제 너무 짧은 미래를 보시는 거고요. 1년 뒤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뒤를 보면 매년 미국의 S&P 500이라는 기업들은 ROE를 20%를 창출해 준단 말이죠. 그러게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20%를 고객들한테 돌려줘요. 그렇죠. 고객이 아니라 주주들한테. 주주환원 정책을 네, 통해서. 100%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매년 20%씩 올라갈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한정적인 어떤 매력도지. 왜냐하면 올해가 연초 대비해서 26% 올랐으니까 이미. 네, 네. 그렇지만 내년 말까지로 또 계산하면 그런 매력도 또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뭐 좀 이번에는 좀 쉰다면 그러면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그때 들어가셔도 뭐 나쁘진 않은 거죠. 그렇게 네. 사실은 그만큼 좀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이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한 변수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전히 백중세고요. 누가 이길지 현재로서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대선 이후에 상황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본부장님 말씀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